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넘버원 최강기업의 진행을 맡은 배우 김석훈입니다. 전 앞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우리 기업들을 소개하는 스토리텔러로서 활약을 할 텐데요. 때로는 재밌고 때로는 진솔하게 전달하는 이야기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아입니다. 2023년 새롭게 바뀐 글로벌 넘버원 최강기업. 올해가 토끼잖아요. 토끼처럼 귀여운 재간둥이 이야기꾼이 돼서 부지런하고 발빠르게 우리 최강기업의 핵심 기술을 찾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전기 자동차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무려 60년이나 앞선 1824년 헝가리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당시에는 충전 문제로 인해서 상용화가 되지 않다가 축전지가 개발되면서 1800년대 말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합니다. 미국 자동차의 40%가 전기 자동차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전기 자동차가 왜 사라졌을까요? 바로 펑펑! 미국 텍사스에서 대량의 원유를 발견!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량 생산 체계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90년대. 아, 매요! 바로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과 차량 연비 규제가 시작된 거죠. 그렇게 전기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로 다시 급부상하게 되고 국내 전기자동차 시장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차 보이세요? 저 초아만큼이나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죠? 이 차가 바로 전기자동차인데요. 순수 100% 우리 기술로 만든 자동차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차를 만든 회사가 직원 195명의 강원도 횡성의 한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대표님의 최강기업을 사실은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제가 굉장히 전기자동차에도 관심이 많은데 이게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업인지. 저희 회사는 1998년도에 설립돼서 올해 26년 차 들어가는 회사인데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 창립에서부터 약 한 20년간은 해외 자동차 개발에 관련된 업무만을 쭉 하다가 2018년도부터 이제 나무 차의 엔지니어링 업무를 그만하고 우리가 직접 국내에서 차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로 탈바꿈을 했기 때문에 역사는 길지만은 저희 회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동차를 만들려 그러면 5만 대를 만들 것인가 10만 대를 만들 것에 따라서 공장 규모도 달라질 거고 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콘셉트를 잡아가지고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게끔 기술적인 지도를 해주는 이런 업무를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0년도에 지식산업으로 편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업무가 지금은 지식산업의 일종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래서 우리 송신근 대표님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왔거든요. 네, 당시에는 부산 기계공고서 전국 기능 경기대회에서 무려 1등을 하시고 곧바로 자동차 K그룹의 스카웃 그리고 그 해인 1975년에 국제기능올림픽에서 또 판금 부분에서 동메달을 따십니다. 와. 제가 기억에 국제기능올림픽에서 네. 상을 타면 예전에 카퍼레이드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혹시 그러면 하셨나요? 카프레드도? 전 동메달이지 않습니까? 동메달은 카프레드를 못하고 버스 타고 뒤에 따라가야 됩니다. 아이쿠. 그때 동메달 딴 분은 앞에 가고 네. 동메달 딴 분은 버스 타고 뒤에 따라가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큰 실망과 서름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절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동메달을 받았기 때문에. 실수만 안 했으면 금메달을 따실 수 있었어요. 그때 내가 너무 잘하신 건데. 동메달도 잘하신 거죠. 그때 카풀에 대해서 버스 타고 한번 가보세요. 기분이 어떤가. 서러움. 그런 서러움을 제가 그 당시에 느껴가지고 지금의 실수 안 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꿈꾸게 됐다. 그러면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IMF 쯤에 퇴사하시고 이 혼자 나오셔서 만드신 건 아니죠? 제가 IMF 그 이듬해 회사를 그만두고 나올 적에 동료 7명이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자본금 1억으로 엔진 회사를 설립하게 됐죠. 자본금 1억? 네. 그때 생각하면 좀 아찔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둘러봤는데 굉장히 쓰임새가 많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국내 화물차의 선택의 폭이 너무 없는 거예요. 화물차? 네, 화물차는. 실질적으로 1톤 트럭과 2.5톤 트럭 이외에 차종 이외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틈새 시장에 필요한 차를 만드는 것이 이 국내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톤 미만의 차의 선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개발하고 차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예, 그런 대표님의 열정이 담긴 최강기업. 최근에 이렇게 전기차도 만들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많아요. 예, 여기는 그 20개의 협력사로부터 약 500개의 부품을 받아서 용접 조립을 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 그 차체의 핵심 기술인 플랫폼입니다. 예, 요 플랫폼을 이용해서 4m까지 차를 세 가지 차종을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 그럼 한마디로 자동차의 뼈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요 핵심 뼈대가 되겠죠. 그럼 이것도 최강기업에서 자체 개발하신 건가요? 아, 그렇죠. 이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아~ 예, 여기에 모든 자동차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것만 봐서는 아직 자동차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예, 그렇죠. 이 부품과 우리 앞에 보이는 공조에서 만든 서브 부품을 소탈해서 종합해서 만드는 이 완성 라인이 되겠습니다. 아~ 이 공정은 사람이 작업하기 어려운 개소, 그 다음에 특별히 정도를 요하는 용접이 필요한 개소, 그거를 로봇을 이용해서 여기서 완성해서 조립하게 됩니다. 와, 이게 그럼 말로만 듣던 자동화 공정이네요? 예, 예. 와, 근데 이게 최강기업에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와, 너무 신기하다. 드디어 좀 차의 모양이 보이고 있어요. 예, 이제는 차가 기본적인 골격은 다 갖춘 형태가 되겠죠. 요거를 갖고 요 휀다, 그 다음에 후드, 네. 네,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하고 이 다음 공정에서 도화를 달게 되면 차체가 완성이 됩니다. 휀다와 도화까지 달게 되면 네. 차체 공정은 마무리가 되는 네, 거네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서 그래서 다음 공정인 도장 라인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 이게 아까 차체 공정에서 올라갔던 그 차량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 도장 공장에서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아, 예. 우리 도장 공장에서는 네 가지의 그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과정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와, 이게 뭐예요? 자, 여기가 도장 공장의 첫 공정입니다. 제일 첫 부분이 탈지 공정이 되겠습니다. 아. 차체에 기름이 많이 묻어 있죠. 네. 첫 공정인 탈지 약품 공정에서 기름때를 모두 제거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와, 오, 차가 오고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기름때가 묻어져 있는 게 여기 들어가면은 네, 이제 완전히 제거되는 공정. 제거가 되는 거군요. 오. 이 약품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온도, 그다음에 이 약품의 농도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지 않으면은 다 불량이 되겠습니다. 약품 공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형성이 돼서 건조가 되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불량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스프레이가 계속 차를 젖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길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공정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전처리와 아까 방청이라는 그 공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자동차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겁니다. 도장 공정이라고 하면은 그냥 색만 칠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나 많은 공정들이 있었네요. 와, 드디어 차량이 완성된 것 같아요. 예, 여기가 자동차의 그 마지막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차량의 흠집이라든지 어떤 도화의 간단차라든지 어떤 각종 그 전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게 되면 차량 생산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아, 지금까지 그 수많은 공정들을 같이 봐오니까 저까지 막 뿌듯하고 감동스러워요. 예. 그럼 이렇게 해서 차량이 출고가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예. 저기요! 아니, 어디 가시는 거죠? 아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예. 저희 완성된 차량은 그 품질 테스트 관련해서 주행 도로 테스트를 합니다. 전수. 전수 검사요? 네, 맞습니다. 혹시나 결함이나 이런 품질에 문제가 있을지 몰라서 테스트를 전체 차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와, 초사양이라고 해서 공간이 좁을 줄 알았는데 차체가 넓고 편해요. 완전 눈길에 요철길에서도 우와 잘 간다. 그냥 차량이 완성되면 출고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테스트까지 하시면 정말 철저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차는 안전과 가장 관계가 크기 때문에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네. 화면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큽니다. 규모에 놀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저는 차량 현장에 가보고 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요? 군의 식당이 컸나? 왜? 아니 우리 최강기업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요. 주변에 그 흔한 편의점도 하나 없고 그래서 제가 PD님께 여쭤봤어요. 여기 진짜 우리 최강기업 맞냐고. 지금 비어있는 그 장소가 상생형 일자리 수법차가 들어올 장소이기 때문에 비어 있는데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돼가지고 올 연말까지 완공이 되면 명실공히 자동차 산업단지가 형성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하면 한우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런 최강기업이 떠올 수도 있겠는데요. 앞으로는 이모빌리티 산업단지와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횡성 이렇게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저는 우리 최강기업의 광고나 프로모션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특화된 차를 개발하다 보니까 암암리 배송하는 업체에서 홍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마트라든지 그다음에 소형 슈퍼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을 차가지고 돌아다니는 광고판 역할을 하고 있고 재작년부터는 우체국에 저희들이 차량이 납품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체국의 그 초소형차가. 네, 그렇습니다. 아. 그게 이제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광고 역할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차 누가 만들었지, 어디서 만들었지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활성화되면 뭐 광고 이상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자동차가 나오면 이제 이 자동차가 괜찮은지 튼튼한지 뭐 여러 가지 기능은 좋은지 검사를 하는데 모든 차량을 다 전수 검사를 한다는 나중에 문제가 많았을 경우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중소기업이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그럴 거야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거 편견을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제가 명장입니다. 네네. 명장이 만든 차가 명품이 아니고 고장나는 차라 그러면 뭐 제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품질 관리를
가장 우선시 해가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 미니어처 차들은 뭐죠? 아, 이 차는 저희가 원래 그 엔지니어링을 전문으로 하던 회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한 24년 동안 저희가 개발을 했거나 개발에 참여했던 차량을 전시를 해놓은 거고요. 그 다양한 차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차종만 전시를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최강기업에서 만든 자동차라는 말씀인가요? 네, 완성차 개발을 주도했거나 참여를 했던 차량들입니다. 이 차는 저한테 좀 어울리지 않으세요? 저한테 좀 어울리지 않으세요? 네,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 이 차는 중국에서 저희가 완성차를 개발해드린 차량이고 현재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인데 현재까지 한 200만 대가량이 판매된 데이트를 친 차종이 되겠습니다. 와, 그렇구나. 아, 그럼 제가 공정 과정에서 봤던 차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자동차를 최강기업에서 만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소형 차는 우리나라 법규상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할 수 없게 돼 있는데 3호금 차량부터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시속도 100km까지 낼 수가 있고 냉동 기능과 냉장 기능이 장착이 된 특정 차량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형 차보다 훨씬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짐도 더 많이 들어가고 네. 고속도로도 탈 수 있고 더 많은 거리를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와, 이제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와. 와, 이렇게 짐칸이, 와, 생각보다 크다. 보기엔 작아 보여도 이곳에 우리 최강기업의 기술력이 꽉 차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우리 최강기업의 기술력을 연구하는 연구소인가요? 예, 최강기업의 연구소입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제 연구소에서 연구개발, 설계, 시제품을 만들고 시험 인증까지 받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초소형 전기 화물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최강기업의 배터리는 뭐가 달라요? 여기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덮개를 제키면은 요 안에 있는 저게 내용이 배터리 쉘에 대한 모듈이 돼요. 예. 아, 요게 이제 모듈이 없으면은 케이스만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저 케이스가 1차적으로 방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모듈이 들어가니까 충격이 일어나더라도 모듈은 직접적으로 손상이 없게, 불이 나지 않는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배터리 케이스가 열도 내려주고 충돌 시에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열을 내려주는 거는 이제 요 다른 우리가 터크를 가지고 있는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터리 자체를 냉난방 시스템의 냉기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식혀주는 역할도 하고 또 히터를 따로 만들어서 배터리가 이제 온도가 낮을 때는 높여주는 역할을 해서 항상 배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유지 관리 가능한 온도에서 유지되도록 해서 성능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와, 운전자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우리 최강기업의 기술력 최고예요. 최고의 배터리, 최고의 배터리. 화물차가 그 교통사고가 나면 이 충격에 좀 데미지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상해를 입는 경우를 제가 좀 본 적이 있는데 이 바퀴를 운전석 밑이 아닌 앞으로 배치한 게 좀 획기적이에요. 네, 지금 대부분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 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밋밋하다 보니까 충돌했을 때 바로 운전사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저희들이 코를 만들고 타이어를 압축을 하다 보니까 운전석에 밀리는 양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초소형 전기차는 실질적으로
정면 충돌 안전 법규를 거치지 않아도 출시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아. 그러나 차라는 것은 생명을 다루는 그런 물체, 이동하는 물체지 않습니까? 만일 저희 차를 타다가 운전사가 뭐 잘못됐다 이랬을 경우에는 제 양심이 허락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통안전공단에 실시하는 정면 충돌 안전 법규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게끔 초소형 차지만은 적용을 했습니다.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차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최강기업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저희는 1톤 미만의 특화된 시장에, 텀체 시장에 다양한 고객들이 원하는 차량을 생산해가지고 그분들의 만족도를 좀 높이는 것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또 중소기업이 만든다고 해가지고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사후관리가 안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경영하는 것이 저희 꿈이고 앞으로의 희망입니다. 송신근 대표가 자동차를 처음 만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장난감 자동차를 만드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했던 건 바로 자신의 경험과 자신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에 대한 믿음이 오늘의 글로벌 넘버원 최강 기업을 만든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글로벌을 빛낸 최강 기업을 찾아 떠나볼까요? 차량 중량이 750, 적재 중량이 250, 이 차가 초소형 전기 자동차, 환경오염 없습니다. 배출가스 없습니다. 최! 강강강 기업! 기술력 좋습니다. 인재도 있습니다. ESG 경영까지 합니다. 아, 좋아! 완벽해!